근데 아까 법치라는 거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면 그 행동을 변명해주기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거. 네. 이거를 자꾸 법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언론들이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쓰면서 법치주의 이렇게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정말로 법치대로 하고 있는데 괜히 땡깡 부리고 떼쓰나 보다. 야당이나 이렇게 좀 나와서 주장하는 패널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원칙과 상식과 이 공평의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해달라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범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규범이 그 규범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면 막 이만큼 그 권력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쪼박쪼개서 가고 자기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거를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역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정말 통탄을 누르신 거죠. 제가 그 한 가지 말 나온 게 그 언론이 잘못 보다는 거네요. 윤석열 한동훈은 검사 생활 오래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많이 다뤄보다 보니까 이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검사 생활할 때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누명해서 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셔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권익위는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는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이지 처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권익위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된 일이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 어떤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권익위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자리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시면 되지.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관련성이 없다. 이 판단을 하셨단 말이죠. 그 판단은 누가 해요? 근데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은?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그 부정청탁금지법 이 사건은 사실은 권익위가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언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다가 뭔가 이제 송부를 해가지고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조사를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론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따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특정 분야에 관련된 거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주관부처가 원래 권익위였거든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그러니까 막 하잖아. 이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렇게 유권 해석 기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동안에 행동을 해왔었어요. 이 재판, 이 법,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그것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이 연결되면서부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꼬이고 어차피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기관이니 니네들한테 안 보내고 내가 끝장을 내겠어. 결론 내주겠어. 지금 이렇게 선고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그 범죄가 없고 네. 이렇게 다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딱 판단한 것처럼 보여지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그게 거죠. 그게 문제로 들어가고요.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얘기는 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되는 내용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배우자니까 법령이 없어서 부정청탁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 뭐냐 그 직무 관련성은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 그다음에 기록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 외국인이 줘야 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로비를 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배우자한테 로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 내 친구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탐 있지, 존 있지, 존슨 있지, 찰스도 있지. 검은 머리 지금 외국인 예를 들면 그 최대형 목사 같은 사람도 수두룩하죠.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도 수두룩하죠. 그러면
전방위로 로비스트로 그냥 그러니까 쫙 깔아놓으면 되겠네요. 그 로비하라고 아예 그냥 문을 열어준 문을 거죠. 열어주고. 외국인을 통한 로비는 네. 적법하다. 외국인을 통한 로비는 공무원들 안전하니 괜찮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거랑 똑같은 건데. 부인은 받아라. 이번에 그 포항 석유에 바로 그 검은 머리 그 미국인이 지금 레오스트로 개입했다는 소리 파다한데 그거 연동시켜버리면 이제 외국인은 로비는 다 법이고 그냥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갖다 먹이고 갖다 뭐 갖다 바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외국인은 우리 치외 법권이고 대한민국 주권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진짜 외국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외국인. 아니 근데 그 말도 조금 애매한 게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래서 출국 금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출국 금지가 아니라고 그랬지. 정지. 형사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재외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했을 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수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처럼 아예 그냥 그 군인 관련된 주한 미군 관련된 그런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재형 목사가 외국 재미교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 말 자체를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보니까 박동선 게이트라고 아실까요? 그 코리아 게이트가 있었는데 미국만이 아니겠죠. 다들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인 로비한다면은 뭐 보낼 거 아닙니까? 외국인도 쓰고 한국도 쓰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와서 돈 뿌리고 뭐 로비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이 대한민국 로버트 김이니 뭐니 뭐 사형도 받기도 하고 뭐 400년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린다 김도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한국 들어와서 로비하면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더 중벌처하는 게 관리예요. 국제적으로. 지금 그 저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계신데 액트지용님께서 김 의원님도 최욱처럼 재미있게 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최욱 씨가 제 후배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 개그계 시조새라고. 최욱 씨는 묵었어 저는. 개그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는 게 아픔이 있는. 그래. 그럼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딱 붙었어요. 아니 딱딱 붙었다기보다 제가 오래됐고 제가 최초로 그 여성으로서는 최우수상까지 받고 19살에 데뷔하시고 19살에 데뷔하고 네. 이렇게 쭉 어려움도 물론 많았지만 이렇게 쭉 그죠? 품격이 다르네. 비교 대상이 아니네. 아니, 최욱 씨하고 사람하고는 비교라. 최욱 씨하고 김유아 씨의 가장 큰 차이는 네. 그쪽은 탄압을 안 받았잖아. 여기는 탄압의 여왕 아니야. 진짜. 프로그램 잘렸다고 뭐. 진짜? 무슨 프로그램 잘렸대요? 네. 또 돌아가겠는데 지난번에 TV에서 잘렸잖아. 아 이제서 탄압받나? 그 정도 탄압은 탄압도 아니야. 탄압도 아니야. 김유아 씨는 공채보다 더 먼저 들어가신 분. 제가 그 MBC에서도 좀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네, MBC에서도 좀 활동했고 공채보다 더 앞서서 제가 KBS는 요즘은 칭찬이에요. 예, 예, 역시 최고입니다. 예. 제가 KBS는 2기 아 2기예요. 1기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1기가 누구야? 심형래 씨. 아 시조새들. 아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 자 최욱은 강성범 정도하고 우리가 비교해. 그래 강성범 씨하고 비교하면 좀 그래 딱일 것 같아요. 아 최욱 씨한테 미안한데 예, 최욱 씨가 요새는 엄청 잘 대세요 대세잖아요. 우리 예,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사실. 예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최욱님. 예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